안녕하세요. 다빈치 노트입니다. 2020년 5월 16일, 21살 스웨덴의 듀플랑티스는 영국에서 열린 세계 육상 인도어 그랑프리 남자 장대 높이 뛰기에서 6m 18을 뛰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5월 9일에도 6m 17을 뛰어 2주 연속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위엄을 달성했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지만 바람과 공기 저항이 적은 실내에서 세운 기록이었어요. 실제 남자 장대 높이 뛰기 실외 세계 기록은 1994년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부카가 세운 6m 14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26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물리학적 관점으로 장대 높이 뛰기 선수들이 더 이상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m은 질량, v는 속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서 무게가 더 무겁거나 속도가 더 빠르면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위치 에너지는 mgh고 m은 질량, h는 높이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답니다. g는 중력 가속도로서 지구에선 값이 모두 같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수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 h는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선수의 몸무게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속도 말고도 공기의 저항, 마찰력, 장대의 탄성력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이 장대 높이 뛰기에 가능한 최고 높이는 6.4m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26년 동안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플라시보 이펙트에서 배웠듯이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각이 우리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빈치 노트였습니다.